국내 1위 자동차 항만인 평택항이 자동차 기업 수출 부진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상반기 평택항에서 처리한 자동차 물동량은 13% 감소한 66만 4천여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수입 물동량의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환적이 각각 두 자릿수로 감소하며 전체 실적도 뒷걸음질 쳤습니다. 업체별로 보면 수출에선 기아차가 19% 감소한 32만 2천여 대, 현대차가 14% 감소한 2만 8천여 대, 쌍용차가 13% 감소한 2만여 대였습니다. 평택항을 이용해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기업들이 모두 두 자릿수의 실적 후퇴를 맛본 겁니다. 수입에선 BMW가 13% 늘어난 3만 1천여 대, 벤츠가 13% 늘어난 2만 3천여 대, 아우디가 12% 감소한 1만 3천여 대, 폭스바겐이 39% 감소한 1만 2천여 대로 빅4를 형성했습니다. 독일차 강세 속에서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. 상반기 동안 2,366%의 실적 상승을 견인한 미국 캐딜락은 9천여 대로 수입차 5위에 올랐습니다. 평택청 정진걸 항만 물류과장은 지속적인 물동량 마케팅을 통해 평택항이 자동차 허브항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